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텐트 삽입 시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저희 이 연구 이 특허는 천재 교수님과 저와 또 영상의학과의 김지 교수님 세 분이서 같이 특허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암 환자들 특히 소화기 암 환자들 중에서 복막에 암이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중에서는 이제 장폐색이 동반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대변을 볼 수가 없고 해서 뭐 응급 수술을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막힌 부위에 대해서 스텐트라는 이게 셀프 익스팬딩 메탈 스텐트라는 금속 관을 넣어서 증상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보시면 이건 대장암 환자에서 이제 막힌 장을 스텐트를 넣어서 증상을 해줘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거고요. 내시경으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대장암이 아니라 이제 바깥쪽에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든가 췌장암이라든가 다른 뭐 산부인과적인 암, 뭐 비뇨기과 암 이런 암들이 장을 침범에 들어와서 장을 막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도 이게 막히는 경우에 금속관을 넣어서 이제 환자의 증상을 장폐색증을 해결을 하기 위한 내시경적인 치료 방법이 이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막전이가 생기면 이제 복막이라는 것은 배에 장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제 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복막 이게 이제 이쪽에 암이 퍼지게 되면 사실은 암이 거의 말기 상태가 되고 이런 환자들은 이제 사실 이제 기대어명이 많지가 않고 또 이렇게 복막전이가 된 환자들 중에서 장까지 막혀가지고 어떤 원발 대장암이든 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장 안의 암이 아니라 바깥쪽의 암 예를 들어 위암 또는 뭐 췌장암, 췌담도암, 뭐 비뇨기과암, 산부인과암 이런 암 등에 의해서 막힌 상황이 됐을 때 참 치료가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장이 막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과연 이런 스텐트 시술이 안전한지 또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대장 쪽의 분야에서는 좀 논란이 있어왔고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방법 뭐 치료 원칙 같은 거는 없지만 그렇지만 환자들이 이제 말기암 환자이고 기대어명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스텐트 시술을 이제 시도하긴 하고 그렇지만 또 적절하게 증상이 해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나타나는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지 또 하나의 방법은 수술적으로 장을 이제 우회를 해서 장루를 만들거나 대배를 바깥쪽으로 뽑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술이라는 부분이 이런 환자에서 시행되는 것들이 좀 부담이 있고요. 전신 마취를 걸어야 되고 어떤 또 다른 이제 약간 침습적인 시술에 들어가니까 방금 앞에서 시술했던 그런 스텐트 시술은 그 수술에 비하면 좀 덜 침습적이고 환자들을 좀 빨리 신속하게 증상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복막전이가 된 이런 장폐쇄가 동반된 암 환자들에서 치료 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임상의 판단에 따라서 시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이 연구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이 장폐색이 동반되고 복막전이가 있거나 없거나 했던 그런 환자들을 모집을 했고 스텐트라는 금속관을 장폐색이 동반돼서 넣었던 환자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들이었고 여기서 보시면 한 320명 정도의 환자가 포함이 됐는데 대략 장 안에 생긴 암, 대장암이죠. 대장암 또는 직장암으로 장이 막힌 사람들이 190명.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 바깥쪽에서 치고 들어와서 장이 막혀버리는 이제 침면이 돼가지고 장이 막히는 암 환자들이 한 120명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서 어떤 임상 결과를 분석을 해봤고 환자와 관련된 인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했고 특히 이제 암종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사실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특히 이 연구에서 이 개발에서 복막 암종증의 분류를 시도했습니다. 사실은 영상학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복막 암종증에 대한 분류 기준은 없어서 영상학과 교수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복막 전이의 정도를 이제 마일드, 모더리트, 시비어 정도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일드는 복막이 약간 두꺼워진 정도, 복막이 약간 비우된 정도죠. 복막 전이가 동반됐을 때 복막 자체가 여기 하얀 이렇게 천같이 보이는 막인데 고기가 좀 두꺼워지는 거고요. 또는 작은 결절, 여기 보면 한 5mm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결절들이 이렇게 아주 작은 결절이 보이거나 복막이 단순하게 살짝 두꺼워져 있는 정도일 때는 마일드라고 분류하였고요. 모더리트는 복막 전이에 동반되어서 이런 결절이 1cm 이상의 결절이 관찰되었을 때 모더리트로 이제 분류를 하였습니다. 시비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복막 전이가 동반되면서 이 환자들이 이렇게 큰 종괴 같은 이제 어떤 메스를 형성하거나 또는 이제 복막 전이가 동반되면 복막에만 이제 복막에 암이 퍼지긴 하지만 그 암이 퍼지는 게 장에도 장을 둘러싸면서 암세포들이 이제 장을 침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벽이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두툼하게 오른쪽 같이 보이는 게 이게 얇은 장벽이 원래 두께인데 왼쪽 보면은 장벽이 아주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복막전이 때문에 장벽이 두꺼워져 있는 소견이고요. 이게 장벽이 침윤하거나 또 복강 내 이런 큰 종괴를 형성하는 경우를 시비어라고 심한 경우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은 처음 저희가 했던 분류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류를 이제 저희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세웠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복막 암종증이 있는 환자에서 이런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 사실 아직까지 안정성 논란이 있고 의사들마다 또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복막 암종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봤을 때 복막 암종증이 있는 경우에 기술적인 성공률은 이제 스텐트 자체를 그 부위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내시경적으로 하다 보면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떠한 기술적인 이유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막 암종증이 있는 경우에 성공률이 더 낮았고요. 또 환자가 스텐트 시술을 넣고 나서도 환자가 장 폐색이 해결을 되고 대변을 잘 보고 하는 그런 증상이 좋아지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우리가 그걸 임상적인 성공이라고 분류하고 얘기하고요. 임상적인 성공률도 복막 암종증이 있을 때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막 암종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스텐트 시술이 넣기도 쉽지 않고 또 임상적으로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그 외에 다른 합병증들은 차이가 없었고요. 또 저희가 이번 이 개발 과정에서 분류했던 이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복막 암종증의 분류에 따라서 복막 암종증이 동반됐던 환자들 대략 한 반 정도가 동반이 있었는데요. 그 환자들을 이 분류에 따라서 분석해봤더니 기술적인 성공과 임상적인 성공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그 두 가지들이 쭉 봤을 때 마일드 모더리트는 97, 이게 시비어가 되면서 확 떨어집니다. 76%로 그리고 임상적인 성공도 83, 82. 그렇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임상적인 성공률이 확실히 떨어져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텐트 시술 이 환자들 전체는 이제 복막 암종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장 폐색이 대장암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장 바깥쪽에 있는 암 때문에 막힌 그런 모든 상황을 포괄한 320명의 환자들이고요. 여기서 기술적인 성공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했고 또 임상적인 성공과 관련된 인자들을 분석했는데 다변량 분석을 다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남아남는 사람의 유일한 변수는 이제 심한 암종증이 동반됐을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한 암종증이 동반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 CT 소견에서의 그 심한 소견이 있을 때는 성공률이 기술적으로도 거의 뭐 80% 이상 낮아졌고요. 또 임상적 성공률도 거의 7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영상학적인 소견을 발견하게 된 거고 이 연구 이 분석을 통해서
제 발표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복막 암정증이 동반된 환자들은 스텐트 시술 자체가 넣기가 쉽지 않고 넣어도 임상적으로 성공이 될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저희 연구가 처음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심한 복막 암정증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스텐트 자체가 넣기가 쉽지 않고 또 넣은 후에도 임상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그와 관련된 이제 어떤 독립적인 예후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예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막 암정증이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거나 또 대장암 또는 대장암 이외의 암으로 해서 대장이 막힌 이런 환자에서 우리가 스텐트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소견들을 잘 면밀히 분석했을 때 이 환자들에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다른 대체적인 방법,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회 수술, 그냥 장 자체를 장루를 형성하는 그런 수술 자체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텐트 자체도 시도해도 쉽지가 않고 넣어도 호전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대안되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거나 그런 치료의 흐름에서 어떤 지표를 임상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커가 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폐색이 동반된 악성 장폐색입니다. 이게 뭐 암 환자, 암 때문에 이제 장이 막힌 거죠, 대장이. 그런 환자에서 기본적으로 이 환자가 왔을 때 스텐트 시술을 할지 말지, 또 수술을 더 권유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개발했던 그런 영상 소견들, 특히 그 심한 암정증에 대한 소견들을 영상학적으로 미리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추후의 치료 방침에 대해서 임상에게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